일찍 일어나시나 봐요. 8시. 3시에 일어나요. 3시요? 낮이요? 예. 낮 3시요? 새벽 3시. 새벽 3시? 예, 나서 책을 읽어요, 꼭. 아. 이야. 하루에 한 권 읽고 한 달에만 70권 읽습니다. 오. 와. 아니, 야. 책을 늘 매일 한 권씩 읽으신다는 게. 선생님, 지금 어떤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사, 역사, 인물. 근데 글이 보이세요? 글이? 글씨가 예, 보이세요? 그럼요. 아, 또 흠뻑이 안 보. 아유. 저보다 좋으신. 공부하는 사람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꼭 메모를 해요. 대단하시다는데, 와. 마음에 탁 걸리는 게 있어, 좋은 게. 그런 거는 여기다 메모를 꼭 합니다. 머릿속에 노트. 채워야 돼. 노트. 저게 와. 그 많은 책들을 모아놓은 거. 와. 존경스럽습니다, 와. 선생님.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역사적인 프로그램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잘된 건 남의 탓이고 잘못된 건 내 탓이다. 와. 아, 소나무가 푸르다는 것을 알려면 겨울이 돼봐야 안다. 그렇죠. 사방에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있으니까. 이런 걸 읽으면 사람이 욕심이 없고. 당신 뭐 잘 읽었어? 저분이 그 만화 속에 올리브. 나오던 올리브 실사판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진짜 미인이시고 실제 그 만화에 그런 이미지가 있으세요. 맞아요. 올리브 느낌 있죠? 맞아요, 맞아요. 역시 키가 만화에서도 커요. 올리브가 어. 더 이렇게 아, 크고 말이 크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밥 할게. 야. 진짜 미인이시다. 채소, 과일하고 채소들인 것 같습니다. 예. 우와. 아니 아내분 밥 차리시는데 어디 나가신 거예요? 어? 어? 체육관에. 아니, 운동하시네? 정원에 체육관에 다 차려놨어요. 아~ 우와! 우와, 이야, 뭐야? 와. 저 이거 뭐야? 필름 빨리 돌린 거 아니에요? 저렇게 아니, 빨리? 저 하루에 600개 합니다. 우와! 야, 저렇게요? 예. 와, 뽀빠이. 뽀빠이 런닝이네요. 저렇게 아, 저 삼두근이 저렇게 보이기는 삼두근은 특히 어려워요. 아니 저 갈라진 거 봐요. 갈라진 거 봐요. 저럴 수가 없어요. 삼두 갈라지는 거 봐요. 대단하시네. 진짜. 저렇게 운동을 얼마나 하신 겁니까? 지금 66년째 합니다. 66년? 거의 안 빠지고. 그냥 저 알통이 아직도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아까 만져봤는데 너무 단단했어. 이쪽은 지났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 붓을 안 들이면 아까 40kg 들었다 놨다 했다는데 나 들었다 놨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서워서 난 무조건 오늘 굿이야. 손잡을 데가 없어요, 그쵸? 맞아요. 근데 네. 여기 굿 배드를 동시에 주신 우리 고도일 쌤의 그 마음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아령 운동, 또 벤치프레스 이런 근력 운동 하셨잖아요. 또 실내 자전거, 또 유산소 운동 정말 잘하신 거죠. 그리고 사실 60년 이상을 하셨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가 다 하고 싶어 하는 걸 다 하시는 건 참 본받을 점이 많은데 운동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부터라도 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좀 이거 배드를 누른 거예요. 저거를 보고서 일단 내 몸 상태에 맞게 운동 난이도 그렇지. 무게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게 그 운동할 때도 이제 이 고개 같은 것도 이 힘을 잘못 쓰면 이 목 디스크 생깁니다. 난이도를 조금씩 조절하면서 운동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누른 거지. 사실 선생님 자체가 뭐 배드 굿이죠. 자 이제 운동을 마치고 하체에 물 주러 나오셨네요. 와. 우와, 너무 아침이시다. 건강식이에요. 아, 배고파. 이야, 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와, 야, 진짜 건강식. 과일에, 달걀에, 고구마에, 거기다가 낫도 건강식이에요. 건강식. 이건 뭐 100점짜리 식단이에요, 사실. 흠잡을 게 없죠. 야, 고구마 지금 진짜 좋다. 어머머머머머. 야, 진 싫어. 아니, 신혼이시네. 애교가 그냥 사모님한테 넘쳐 흐르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말 먼저 먹어야지.
아니 방금 보셨어요? 고구마 드시다가 아내분께서 과일 먼저 먹어요 이러니까 바로 과일. 아니 그러면 거역한단 말이야 그걸? 아니 먹는 건 내 자유로 그냥 나 고구마 먹고 과일 먹어. 아 진짜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나 먹는 건 내가 먹고 싶은 먹는 건 자유로? 아니 그러면 고구마 먹다가 갑자기 달걀 먹어 이러면 달걀 바로 당연하지. 아니 선영쌤도 아내분한테 따로 교육을 좀 받으시죠? 주기적으로. 55년 살았는데 첫 컴은 자기야. 애기네 애기. 우리 아들 같은데요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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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입도 닦아주셔. 신혼이네요. 당신 드세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좀 나이가 좀 어른이 돼버린 것 같았고. 그렇죠. 응? 그래 그냥 모든 것도 그냥 다 그냥 여보 나 이거 좀 해줘 나 이거 좀 해줘 계속 그러고 그냥. 사실 나는 귀찮은데 말이야. 응? 아니 누가 있어 그거 해줄 사람이. 남편들은 평생 애라는 말이 좀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쌤도 아내분한테 종종 뭐 좀 해줘 뭐 이렇게 많이 이러세요? 아 우리 집사람 남자입니다 성격이. 남의 애교 덩어리고. 그래서 내가 아유 뭐 해줘 뭐 해줘 막 그래. 그럼 와이프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몰래? 가자. 얼씨구 뭐 이러고. 내가 이걸 먹는 이유는 편안해 속이. 이 된장이거든 된장. 맞아. 낫또. 아, 낫또 저거 참 좋대던데. 낫또는 예, 예. 언제부터 드셨어요? 30년 됐죠. 30년. 잘하셨다. 잘하시다 진짜. 다 먹어봤네. 완벽한 식단으로 아침을 시작하게 되면 하루의 컨디션이 진짜로 대단히 좋습니다. 하루 시작 아침이니까. 특히 말이죠. 현대인들 낫또 있잖아요. 삶은 대두를 발효시켜서 만든 일본의 전통 식품이지만 대한민국의 청국장이 또 있잖아요. 네. 비슷한데 저희 강력한 항산화 식품 중에 하나고 특히 저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나토키나제라는 이 단백질 분해 효소거든요. 이 성분 자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장 건강. 저거보다 좋은 장 건강이 없고요. 두 번째는 혈전을 보내주기 때문에 피가 맑아지고 심혈관, 뇌혈관 질환 예방에 좋고요. 세 번째는 비타민 K라든가 레시틴 성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진짜 아주 퍼펙트한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아주 좋습니다. 꾸준히 먹겠습니다. 산책 나가셨군요. 팔짱을 딱 끼고 두 분이 걸으시네요. 그래서 산풍 든 거기 때문에. 근데 키 차이가 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우세요. 진짜. 당신 다리가 이렇게 아픈데 이 상태로 매도 해도 괜찮아? 해야지. 당신도 이거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 거 걸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 좋은 차례도 안 움직이고 지하실에 두면 시동 안 걸려. 그렇지. 작은 차례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지. 그리고 또 사람도 똑같이 움직여줘야. 그래. 관절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제 비유를 정말 그 찰떡같이 해주셨는데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오늘 정말 흠잡을 데가 없으시네요. 제가 꽃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팔짱을 끼고 걸으시니까 더블 더. 오늘 성적도 최고인데요. 아니 뒤에 코트를 보니까 여자 세트네요. 반전. 와이프 키가 비슷해. 그 누구 큰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누구? 현숙 씨예요. 현숙 씨 너무 오랜만이네요. 보기만 해도 에너지가 넘쳐요. 보고 싶었다. 오리. 우와 저 뭐야? 오리다. 아 맛있겠다. 오리. 오리 백수. 우와. 이야. 아 다리가 있다. 짠. 쭉 드시고. 전에는 하루에 오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막 하루에 열 군데도 다니셨잖아요. 네, 그럼. 예? 그래도 내가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얼굴 좋으신데요? 네? 우울증 걸려. 어? 왜요? 현숙 씨는 속에 이거를 못하니까. 아, 우리 애가 또 현숙 씨! 깜짝 놀랐잖아요. 좀 에너지를 쓰러 나가야 되는데. 그때 나 갔을 때 불렀던 노래 기억나? 다 기억나지. 응? 어떤 거? 정말로가 제일 기억남고. 저 장병들은 막 가슴이 찡할까요 정말로 하면서 그냥 다 추지. 막 그냥 다 그냥 마음대로 자유 자재로 추잖아요. 그리고 오빠도 막 추셨잖아요. 막 그리고 또 즐거워서 크게 노래하는 사람 야이야이야. 괴로워서 눈물 짓는 사람 야이야이야. 아니 근데 가끔 오빠가 보면 살고 있는 가수하고 죽어가는 가수가 표가 나. 프라이팬에다 놓은 멸치 같아. 어떻게 아니 현숙 씨한테 멸치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프라이팬에 놓은 멸치 뭔지 맞추고 싶네. 멸치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지? 튀는 건가? 톡톡톡 튄다고. 그래서 바닥바닥 튄다고. 그러면 저희는요? 저희 한번 찝어주시죠. 아까 핀셋. 죽은 순두부 같아. 죽은 순두부. 너무 웃긴다. 죽은 순두부가 무슨 뜻이에요? 죽은 순두부 뭉컹뭉컹하다. 아~ 그래. 저는요? 저는 그래도 멸치 쪽 아니에요? 그물에 걸린 숭어. 오, 나 좋은 거다, 나 좋은 거다. 숭어는 또 이 멸치 좋은데. 그러네. 나 좋은 거다. 그때 한참 그리운 어머니 막 했었잖아. 그럴 때. 다 울었어. 그래. 다 울었지. 그때 생각나? 엄마가. 맞아. 그리울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 엄마가 그리울 땐 그쵸? 엄마 편지 읽어보고 다 그 이게 작사 작곡자가 없는데 군인 탄약고 보초 쓰다가 달 쳐다보고 울면서 쓴 곡이래. 누구지 작곡자? 저 노래가요? 네. 와, 어머, 이것도 대박이다. 그쵸? 말 그대로 부정가요인 거네요. 아, 네. 엊그제 같은데 추억도 많다. 그쵸, 많죠. 야, 지금도 전성기세요. 어디 몸 안나 아픈데였고 그리고 정신이 군장병 청년들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어린이 우상, 군인 우상. 맞아요. 아줌마 요새는 할머니들이 좋아하고. 맞아요, 요즘 할머니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죠. 성공했지. 내년에 오빠 자서전이 나와. 제목이 인생은 별거 아니더라. 맞아, 별거 아니야. 그게 퀴즈도 많아요. 엉터리 퀴즈 제가 거의 다 많거든, 300개. 우리 아이 김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이 어디지? 김? 김? 나 모르는데 김이 어디서 나와? 김이 많이 생산되는 곳. 김. 완도, 완도. 완도, 완도. 목욕탕이야. 되게 욕심나네요, 이거. 그거 읽고 행사하러 다녀야 되겠다. 뭐 하세요. 선생님하는 레파토리로 가가지고. 옛날 생각나세요? 저 추운 겨울에 공주 공항 갔다 오다가 미끄러졌어요, 차가. 그래서 굴러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새벽에 저 깨어났는데 한 5시나 됐는데 병실에 오셨잖아요. 네, 6시쯤 갔지. 깜짝 놀랐잖아요. 웬일이야. 그 소식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뉴스에 하더라고. 뉴스 나오는 거 보고 그 병원 그냥 찾아가신 거예요? 그 정도면 거의 가족이죠. 그래. 아, 오빠 만나니까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 나려고 그래요. 좋다. 오빠 보니까 또 엄마 아빠 생각도 나고 내 마음속에 항상 오빠는 영원한 뽀빠이거든요. 건강하셔요. 그래서 오빠야말로 아프지 마시고요.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에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네. 확실하니까 알짜배기 용돈 주시나 보다. 진짜배기 그렇지, 그렇지. 진짜요? 진짜? 뭐야? 아, 맞습니다! 저번에도 맞았는데. 선생님, 선생님 왜 이렇게 많아요? 아침에 나올 때 100장을 갖고 나와요. 1000원짜리 네. 10만 원이야. 네. 나와서 아침에 눈에 띄는 리어커 끌을 할아버지 20장. 우와. 전봇대 아저씨 내려와 10장. 네. 식당에 부엌에 들어가서 아줌마 5장. 우와. 애기들 주장 키우는 게 지금 48년 됐어요. 아, 새해는요? 네, 아니야, 매일. 매일매일. 매일이요? 매일. 한 달에 300만 원. 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들 내가 만나면 또 드리고 리어커 페이지 두는 아저씨에게 20장씩 주는데 왜 주는가? 저분이 하성일 낑낑대고 와서 팔아봤자 4천원에서 5천원이야 내가 2만원을 주면은 저 아저씨 나흘간 좀 편하지 않을까 벌었으니까 그런 마음을 좀 주고 싶었던 거야 너무 멋지시다 너무 멋지시다 진짜